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감이 커진 한국 경제. IMF 이후 가장 큰 위기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 초반대로 떨어졌고 성장률 역시 외환위기 후 최저치인 마이너스 0.2%로 전망되면서 저성장 저물가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한국은행은 재빨리 제로금리에 가까운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국고채 매입 선언을 하며 양적 완화 카드를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양적 완화란 무엇일까요? 양적 완화라는 말이 양이 수량의 양입니다. 과거에는 통화량을 조절하다가 그러면 이자율이 저절로 변하겠죠. 네. 그러다 이자율 조정을 통해서 통화량이 변하고 물가를 조정하는 식으로 됐습니다. 네. 만약에 이자율이 0보다 낮아지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 갖다 은행에 맡기면 마이너스 금리요? 마이너스 금리가 90만 원 준다. 그거 하면 그거 안 되죠. 일반적으로 안 맞죠. 절대 안 되죠. 그거 있을 수 없죠. 네, 있을 수 없죠. 네. 그냥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못 갑니다. 그렇죠. 네, 일반적인 게 뭔가 돈을 은행에 손해보고 맡기 갖고 있으나 가지고 있으면 거니까. 되는데. 예. 더 이상 이자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 화폐의 수량, 양을 직접 더 늘리는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이자율은 계속 더 내려가지 않고요. 네,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이자율의 하락과 통화량의 증가가 같이 갔었는데 네. 이제는 이자율의 하락 없이 통화량의 증가 혹은 완화를 해야 되는 거죠.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전 연준 의장인 벤 버냉키를 앞세워 시장에 돈을 풀었는데요. 일본 역시도 국채와 은행채, 회사채, 주식까지 매입하며 시중에 막대한 돈을 공급했습니다. 한국도 역대 최저금리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데요. 일반은행들의 환매 조건부 채권도 함께 매수하며 과감한 양적 완화에 나섰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네. 뭐 지난 4월 이후에 한국은행이 이제 무제한 RP 매입을 네. 하시면서 뭐 12조 이상 이제 돈이 이제 유동성이 공급되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RP 매입 시에 지금까지 한국은행은 저들이 빌려줄 금액 총량을 네. 총량을 미리 정해놓고. 이제 경쟁 입찰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높은 금리를 제시한 금융회사 순으로 자금을 빌려줬었는데 근데 지난 4월부터 우리 도입한 소위 그 무제한 RP 매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 금리만 미리 정해놓습니다. 금리를 정해놓고 그 금리로 금융회사가 필요로 하는 자금은 전액 한도 없이 빌려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통상은 빌려줄 총량을 정했었는데 이번에는 금리만 정해놓고 그 필요로 하는 그 돈은 다 제공하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과거와 좀 다르고 그래서 소위 이제 무제한 RP라는 이름이 붙였죠. 네. 무엇보다 미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 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양적 완화를 발표했습니다. 2조 2천억 달러, 우리 돈 약 2,700조 원에 달하는 재정 부양책을 내세운 것입니다. Well, thank you all very much. It's a very important day. I'll sign the single biggest economic relief package in American history, and that's keeping our country strong and our jobs strong. 기업 지원과 가계 구조, 실업수당 지급 등 경기 부양 심폐소생술에 나선 미국. 과연 이런 양적 완화는 어떤 효과를 거두게 될까요? Of no cash flow. So no revenues coming in. And so therefore, that's why it's very important for the government, for the Federal Reserve, for all the central banks around the world to offer up those temporary loans, that temporary cash, in order to keep the economy from really imploding and making this a much deeper and stronger type of recession or even depression. In a way, we're lucky that the coronavirus has hit after we had the global financial crisis, because there were a lot of tools that were developed during that period, which we're using now,
And central banks, particularly the Federal Reserve, has been acting very aggressively to deal with this. And I think that's actually going to be very helpful. Also, really remarkably, which never would have happened if we hadn't had what happened dur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So I think that that in a strange way, we're lucky that this has happened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not before. 미국이 자국의 경기 부양을 위해 찍어낸 달러들. 이에 따라 환율이 요동칠 수밖에 없는데요. 극심한 환율 변동은 나비 효과처럼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특히 달러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에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자국 화폐인 페소 가치가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각해진 아르헨티나. 불안정해진 페소를 대신해 여러 해외 화폐들이 거래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달러가 대표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물 경제에선 달러의 환율 변동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지 직접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한 수입 가전제품 매장을 방문해 보기로 했는데요. 아무래도 수입 제품을 판매하면 환율 변동에 더더욱 민감해질 수밖에 없겠죠. 특히 달러 의존도가 높은 아르헨티나에서 환율이 오르게 되면 물가가 더욱 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환율이 굉장히 많이 변동하는 나라인데 아르헨티나가요. 그러면은 그 환율의 변동에 따라서 아르헨티나 가격 페소로 붙어 있는 것을 맨날 바꾸시는지 어떻게든지 참 궁금합니다. Para poder sostener el negocio y mantenernos vivos es necesario que cada vez que hay un aumento de tipo de cambio uno pueda trasladar ese precio, esa variación de tipo de cambio a los precios de venta al público. 여기서 물건을 파시는 입장에서 보면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그에 따라서 소비가 많이 주는지 아니면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계속 비슷하게 많이 구매를 하는지. Habitualmente el cambio de precio se termina ejecutando en dos días, ¿no? Entonces, generalmente ese primer día, el día de la devaluación, tenemos como un push de compra muy grande, una venta incremental que es no real, es especulativa. La gente consume mucho más de lo habitual, dos o tres veces más que un día común. 페소 가치 하락과 높아진 환율에 점포 운영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Nosotros en estos dos años tuvimos que hacer una serie de ajustes que son importantes. Por ejemplo, 25% menos de dotación, ¿sí? El personal que teníamos 4.000 empleados, hoy tenemos 3.000 empleados. En lo que son gastos fijos de operación, como puede ser logística, los gastos de sucursales y demás, estamos gastando también 30% menos en dólares que hace dos años, porque al mismo momento que aumenta la inflación, la tasa de interés aumentó mucho. 아르헨티나의 환율은 그야말로 브레이크 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급격한 환율 변동과 물가 상승을 잡을 수 있는 중앙은행의 통화 금융 정책이 절실합니다. 살인적 물가 상승에 국민 3명 중 1명이 빈곤층인 아르헨티나. 페소 앞에 신뢰가 사라지고 통화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국민들의 삶은 절망과 고통 속에 빠졌습니다. La gente que venimos acá venimos con mucha necesidad. Después con el gobierno de Macri sí ha venido gente de clase media. Gente que hemos visto de que tenía un negocio chico y Macri lo fundió y están viniendo acá. 경제 성장의 기반이 되는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 이곳에선 언제든 누구나 빈곤층으로 추락할 수 있습니다. 실제 중산층들의 삶은 어떤지 한 부부의 집을 방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Hola, sí. Hola. Hola. Hola, hola. Thank you. Gracias. Gracias.
은퇴 후 연금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는데요. 그들은 젊은 시절 안정된 직업을 가졌던 분들입니다. 남편 앙헬 씨는 의사 출신이자 금융인으로, 또 아내 엘사 씨는 교사로 정년을 마쳤습니다. 최근에는 당연히 연금으로 생활하실 것 같은데 연금은 생활하기에 풍족하게 나오세요? 이렇게 물가가 올라갔다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르헨티나 화폐인 페소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페소 가치는 요 근래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나요? La pregunta del millón es esa, porque nosotros lo vivimos, pero también queremos, nos preguntamos, ¿no? Porque de pronto de 9 pesos que valía el dólar, estamos en 60 y pico, 70, 80. Cuando antes yo salía a la calle, a veces me pedían algo de plata, ahora me piden pan. Me dicen, ¿me podés comprar un poco de pan? Porque es claro, si me piden plata, yo le daré 10 pesos. Y 10 pesos no le alcanza para nada. 연금을 받고 있지만 넉넉지 않은 생활. 자국 화폐가 아닌 달러에 의해 조절되는 경제 상황은 아르헨티나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외환 부채 규모만 1,100억 달러. 우리 돈 약 132조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아르헨티나는 국가 부도 위기에 놓였습니다. 글로벌 시대, 전 세계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화폐, 달러. 그렇다면 한국은 급변하는 환율 변동에 어떤 영향을 받고 있을까요? 해외 수출입을 한다는 김포의 한 장난감 업체를 방문해봤습니다. 네, 오늘 우리 멀리 왔어요. 꽤 왔습니다. 네, 좀 나와가지고요. 네, 완구 업체에 왔습니다. 아, 오늘은 완구 업체입니다. 네, 완구 업체입니다. 저희 오늘은 완구 업체는 웬일로? 그냥 완구 업체 하시는 분들이 수입하고 수출하고 아무래도 그런 일이 많다 보니까 환율에 민감하시고요. 네. 환율에 대한 현장을 보러 온 거군요. 그렇죠. 여기죠? 네, 들어가 보시죠. 예. 꽤 큰 규모의 업체인데요. 20년 넘게 장난감을 수입해 해외에 수출을 해왔다는 곳입니다. 다행히 건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바쁘시겠네. 감사합니다. 일단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시는 것도 좋으시죠. 맨땅에서 건실한 중소기업으로 키우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90가지 정도 됩니다, 전 제품. 네. 뭐 많이 하시는 분들은 네. 한 뭐 200가지, 300가지도 해요. 네. 97년 외환위기 전까지는 한국에서 생산해 해외로 수출을 했다는데요. 이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중국에 생산 공장을 두고 국내로 수입을 해오고 있습니다. 해외 장난감 업체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사장님. 그렇다면 기업 운영에 있어 환율은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그 수입하시거나 그러면 중국의 결제는 주로 그 달러로 하시나요? 아니면 어느 나라 돈으로 이제 하시나요? 그 주로 이제 US 달러로 보내죠. 달러로 주로 보내시고. 예, 주로 보내죠. 예. 그러면 이 US 달러로 보내다 보면 환율에 굉장히 민감하시겠어요. 환율에 많이 민감하죠. 민감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00원, 1,200원으로 저희가 단가를 계산했는데 네. 1,290원이 됐어. 네. 그러면 1원짜리를 사면은 1,200원인데 1,290원이 돼버리잖아요. 네, 네. 1달러를 보내려면. 그렇지. 네. 그러면 90원에 대한 건 누가 그렇죠. 네. 커버해줘요. 네. 아무도 안 해줘요. 그렇죠. 그렇다고 여기서 환율 올릴 때마다 소비자한테 단가 올려주세요. 또 그것도 안 되죠. 내려가면 단가 내려드리 이것도 안 되잖아. 그렇죠. 네. 그럼 순순히 생산자가 감안을 해가고 가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그거를 감안해서 단가를 높게 책정하면 다른 데랑 경쟁이 안 되고 그렇죠. 그걸 안 하자니 너무 데미지가 크고 환율이 오르고 내림에 따라 수출입 기업들은 이익에 큰 차이가 생겨나게 되는데요. 먼저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은 웃고 수입 기업은 울게 됩니다. 그 이유는 수출 시 한국 제품의 가격이 저렴해져 해외 거래처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수입 제품의 가격은 오르게 되죠. 그렇다면 환율이 내리면 어떨까요? 수출 기업은 울고 수입 기업은 웃습니다. 수입품을 더 싸게 가져올 수 있지만 수출품은 손해를 보며 팔아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 IMF 외환위기 전에는 그래도 환율이 오르면 경영 환경이 좋아졌다가 네. 그 뒤로 내수 판매 중심으로 바뀌니까 이제 환율이 떨어져야 경영 환경이 좋아지고 네. 참 이게 환율에 울고 웃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네요. 많죠. 네. 네. 다른 나라의 경제 흐름까지 좌우하는 달러의 힘. 이것이 전 세계 기축통화라 불리는 달러의 막강 파워라 할 수 있습니다.